더럽게 깨끗하네. 안녕하세요. 매크레이션 행사 업체를 운영 중인 30대 남자입니다. 저희는 항상 현장에서 뛰어다니느라 속된 말로 똥줄이 타는데요. 야, 찾았어? 아니요, 아직 안 보입니다. 아, 빨리 찾아. 전방 3km 확장해서 찾아보자고. 어? 아, 찾았다! 뭘 찾았냐고요? 바로 비대입니다. 저희 회사 직원 중에 비대 없인 화장실을 절대 못 가는 비대 집착남이 있거든요. 대표님, 안 돼! 어쩜 저렇게 잘해. 아우! 저 집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 왜 그래? 배가 너무 그리고 이번 직업 출장 비대 없어서 저는 못 가요. 자, 저기 말이야. 저 대충 물티슈로 닦으면 안 될까? 네? 그럼 엉덩이에 잔변이 남아있는 기분이라고요. 절대 안 돼요. 비대 앞에서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우리 직원. 안녕하세요 해서 제발 좀 말려주세요. 아니, 그래도 슬기 씨도 그런 에피소드 있지 않아요? 생리현상 때문에. 학교 다닐 때 학교 화장실을 못 갔어요. 왜요? 그냥 어렸을 때 내가 화장지를 들고 화장실을 가고 막 뭔가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창피했나 봐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조퇴를 했어요. 아, 그렇지. 그래요. 자, 오늘 주인공으로 모셔보시면 나와주세요. 일을 못 보시는 분하고는 어떤 관계십니까? 아, 제가 지금 각종 행사에 MC들을 파견하는 업체의 대표로 있어요. 그래서 저랑 4년째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MC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어느 정도 생각하길래 정말 비대 없으면 화장실 아예 안 가요? 보통의 사람이라면은 급하면 싸야죠. 그러니까 가야죠. 비대가 그러면. 뭐가 중요해? 싸는 게 중요하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아, 절대 비대가 없으면 아예 화장실 가지 않습니다. 와. 급해도요? 아무리 급해도. 행사하기 중간 타임에 저희가 같이 커피를 한 잔 먹은 적이 있어요. 직원들 몇 명이랑 같이. 이 친구가 갑자기 땀이 굉장히 또 많이 흘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얘는 대변이 매력구나 하는 그렇게 보이길래 직원들끼리 각자의 건물로 가서 비대가 있는지 저희가 다 찾으러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일이 많아요? 네. 야, 그렇게 되면 일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일에 지장이 많죠. 30명이 넘는 직원들을 다 보내기 위해선 스케줄 조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저 친구를 보내기 위해선 비대가 있는 곳으로 보내야 되니까 이 행사장에 가야 할 친구가 더 멀리 행사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네. 그럼 불만이 그렇죠. 있겠네요, 다른 직원들도. 근데 이렇게 운동장도 있고. 맞아. 행사 들판에다 무대를 저은 경우도 있고. 그 비대가 그러잖아요. 거의 없을 거거든요, 호텔 아니면. 그렇죠. 야외 행사장이나 그리고 해외 행사도 저희는 또 있어요. 그런 행사들은 이제 꿈도 못 꾸죠. 이것 때문에 힘드니까 너가 휴대용 비대라도 사용을 하든지. 아, 휴대용 비대가 있어요? 물티슈 같은. 예. 물티슈. 변기에 녹는 물티슈. 예, 맞아요. 어떻게 잘 알아요? 아, 저는 그거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이게 그냥 확실히 이제 휴지로 닦는 것보다는. 미안해, 신경이 없이 이 얘기 내가 몰래 들었는데 그 휴지를 갖고 다니는 이유가 이병헌씨에서 똥 샀다면서요. 그 화장실. 아, 그거는 그게 아니라 이병헌씨랑 같이 이렇게 이민정씨랑 또 몇몇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술을 이렇게 집에서 먹고 있는데 속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근데 가스가 나오나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화장실 가가지고 봤더니 아까 그 가스가 안 됐던 거야. 어떻게 했어요? 뭐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민정 씨 미안한데 빤 사람을 줘요. 비싼 거를. 비대 집착남을 만나보도록 하는구나.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진짜 확실하게 그냥 잘생기셨네. 오늘 그 KBS에 이제 오셨잖아요. 이제 어떠셨어요? 다행히도 여기엔 비대가 있었어요. 아, KBS에는? 아, 네, 그래가지고. KBS 비대가 연예인들 사이에서 좀 유명해요. 시원하게 물줄기가 잘 나오는 걸로. 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를 방금 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 표정이 어디 저렇게 밝을 수가 있어, 사람이? 어디 가면 이게 나랑 너무 잘 맞는 비대가 있잖아요. 있어. 수압이나 어떤 물, 그렇죠. 모양, 맞아.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진짜 완전 궁합이 맞을 때는 약간 자기도 모르게 작은 신음이 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너무 잘 맞아요. 근데 진짜로 비대 없으면 일을 정말 안 봐요? 네, 계속 참는 편이고요. 와. 막 한 서너 시간도 막 참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다가 이게 바지에 이렇게 좀 지린 적이 있었어요. 차라리 지리는 것보다는 그냥 일반 변기에
일을 보시는 게 낫지 않아요? 그때 이제 비데칸이 줄이 되게 많았었는데. 아, 줄을 서다가. 서다가 안 되니까 이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게 또 물이랑 섞인 그거였어가지고요. 아, 뭐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뭐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알아서 저희가 잘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비데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7살 때부터 비데를 사용을 했는데. 네. 네, 20년 넘게 사용을 했어요. 그때 한번 사용을 하고 나서 항문을 이제 씻어주고 이제 안까지 좀 닦아줄 수 있다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맛보고 나서 그 매력에 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 7살 때 그 첫 비데를 썼을 때 그 느낌에? 네, 그래서 이제 비데 없이는 진짜 일을 못 볼 정도로 비데는 뭐 영원한 친구 같은 그런 존재가 됐어요. 아. 그러면 학교 다녔을 때 어떻게 일을 봤어요? 그래, 비데가 진짜 없어요. 참다가 안 될 경우는 조퇴를 하고. 야. 조퇴할 때 슬기 못 만났어요? 어, 슬기야, 너 드셨어요? 뭐 제일 오래 참았던 게 며칠 정도? 일주일을 제가 참았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참아먹어? 그때 어린 마음에 그냥 계속 참았죠. 아이고. 참다가 이게 못 걷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럼요.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맹장 수술을 해야 될 정도 같다.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당장 응급실에 가서 결과를 봤더니 맹장은 아니고 이제 변이 응고가 돼서 이렇게 딱딱해져가지고 돌덩이죠. 그때 응급실에 가서 그러면은 관장을 한 거예요? 관장을 저기 담백하게 발음해줘요. 관장하고 호스를 이렇게 빨아들여가지고 빼냈었어요. 맞아요. 돌처럼 딱딱해져서요. 알았어요. 예, 예. 군대는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군대 얘기 궁금하잖아요. 네, 군대 갔다 왔죠. 근데 군대가 사실 지금 제 그 비대 역사상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거예요. 비대 역사상. 왜냐하면은 군대에는 그 비대가 없었어요. 안 되니까 제가 패턴을 좀 바꿔서 샤워 전에 일을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군대에서. 네, 사실 이게 안까지 닦아주는 느낌이 들어야 그 좀 기분이 좋은데 샤워할 때도 씻기지 않으니까 저도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 변기용 물티슈가 있거든요. 물티슈를 이용하면 안 돼요? 물티슈를 이용하면요, 그 직장이라고 하나요? 직장까지 닦이지가 않잖아요. 장 안으로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그렇게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씻어야 돼요. 저는. 아, 그래서 잔변감이 안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구나. 네. 아니, 요즘에 그 휴대용 비데도 있다 그러던데. 네, 그것도 찾아봤어요. 근데 그게 양이 되게 적더라고요. 충분한 물이 없다. 되게 적어서 저는 원래 좀 물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양이 되게 적었고. 뭐, 원래 그렇게 다 깔끔해요? 나중에 결혼하면 아내한테 막 잔소리하면 이것도 치우라고. 결벽증 이런 건 없어요. 전혀 없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똑같은데 유독 이런 그 구멍? 그러니까 귀랑 코랑 엉덩이 이런 데 좀 이렇게 민감한 것 같아요. 면봉을 제가 한 세 개를 쓰고. 아, 귀, 코, 뭐 입. 네, 그래서 그 구멍이 깨끗해야 되지 않나? 그 내부가? 신체 내부가? 아. 그렇게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강박이 좀 있군요. 네, 그러니까 약간 청결에 대한 어떤 집착이 있으시구나. 저희가 듣기에도 지금 사실 거북하잖아요. 그렇죠. 좋진 않죠. 이 거북한 걸 모르고 계속 얘기를 한다는 게 이제 피해를 주는 건데. 네. 사실 일적으로도 피해를 사실 준 적이 있어요. 이제 행사장에 갔을 때 이제 음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행사장에서 음악이 없으면 약간 큰일 나죠. 다운되잖아. 네. 음악을 틀어달라고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한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노래가 안 나오더라고요. 끊겼구나, 노래가. 다 쳐다봤더니 자리에 없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행사가 끝날 때까지 안 왔어요. 찾아다녀야 된다 보다. 또 찾아다녀야 된다. 비데를 찾으러 이제 막 돌아다닌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저는 그렇죠. 이런 것도 사실 피해라고. 피해죠. 일종의. 사실 배가 살짝 아팠었는데 중간쯤 제가 참다가 대표님한테 말씀을 이렇게 눈빛으로 보냈는데 그걸 못 보신 거예요. 죄송을 무릅쓰고 갔었는데 그때 행사가 이제 끝나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엄청 혼났어요. 너 뭐 하는. 아니, 그나마 장난하네. 이제 이해해주고 친한 뭐 사장님도 계시고 뭐 하시니까 이제 좀 그럴 수 있지만 이 정도면 사회생활에서도 조금 지장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사실 저도 그래서 되게 막 고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방법을 제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아침에 그냥 변기에 비데 없는 곳에서 일을 본 적이 있었어요. 박티슈만 들고 갔는데 한 통을 다 쓰고 나서도 잔변감이 너무 남아서 한 통을 다 썼는데? 네. 그래서도 이제 다시 집에 와서 그냥 일을 해결을 했죠. 근데 그게 좀 느낌적인 느낌인지 아니면 실제로 뭔가 잔변감이 있는 건지 좀 이게 느낌은 아닌 게 다시 닦아도 원래 묻어 나오지 않나요? 다시 닦아도 묻어 나오던데. 그래서 제가 각대시 도대체 어떻게 한 통이 나요? 각대시 한 통이 계속 나온다고? 그걸... 진짜 무섭겠다. 계속 나오는 거야. 똥이 계속 나와. 그러니까 피날 것 같아. 묻어 나오는 게 끊이지가 않아요. 있어요. 아니 본인이 선호하는 비데 형태가 있어요 그럼? 저는 사실 세정 역할만 쓰거든요, 기능만. 그럼 수압이나 온도는 주로 어떻게 조절해서 쓰세요? 아, 저희가 비데에서 되게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찬 걸로요. 네. 아, 찬 걸로? 아, 찬 걸로 해요? 네, 찬 걸로. 수압은 보통으로 합니다. 아... 너무 이렇게 뜨거우면요, 이게 큰 변을 볼 때 따끔따끔 해가지고. 어머. 네. 그럼 아직 그만했다고. 괴로워. 지금 네. 신동엽 씨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엄청 듣기 싫다고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이런 얘기를 아주 스스럼없이 그냥 스스럼없이 막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손동작부터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저희 이제 직원들끼리 또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이제 여직원 앞에서 이제 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기다 초콜릿을 이렇게 묻히더라고요. 아~ 초콜릿을. 이 초콜릿을 묻힌 다음에. 홈쇼핑에서 비데 광고할 때 다. 그렇죠. 이걸 봤나 봐요. 물티슈로 닦아볼게. 닦아줘? 아니야. 물의 수압으로 이걸 닦으면 이게 다 닦인단 말이야. 이거부터 시작해서. 밥 먹을 때나 커피 마실 때나 엄청나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밥 먹을 때를 얘기한다고? 네. 여직원들은 이제 사실 듣기가 싫죠. 그래서 사실은 출연을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들은 얘기 하고 싶지 않다고. 그럼 옆에 계신 분은 직원의 그냥 지인이신가 보네요. 그냥 친한 누나입니다. 아, 누나예요? 네. 친한 누나. 참소에도 비대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렇게 안 친할 때 저희가 카페를 갔어요, 둘이. 근데 카페 가서 화장실 잠깐 갔다 온다고 해가지고 갔다 와라 그랬는데 한 30분 정도 안 오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저는 저를 놓고 간 줄 알았어요, 카페에다가 그냥. 전화를 했는데 약간 우물쭈물 하다가 자기 호텔에 있다고. 아니, 너 호텔에 갑자기 왜 갔어? 나랑 막 있다가. 호텔에 있지, 주로. 이게 좀 이상한 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그냥 깔끔한 성격인가 보다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 보니까 좀 저는 심각한 거 같아요. 당황했다. 아까 그 이렇게 손에다가 초콜릿 이렇게 묻혀갖고 한 뭐 이런 경우 있었다는데. 저한테도 그런 거 많이 얘기해주는데 그러니까 막 홍보대사 같이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막 대장까지 깨끗하게 하려면 꼭 비데를 써야 된다 이러면서 밥 먹을 때 그런 거 얘기하니까 좀 그러니까.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남겼어요? 그냥 지금 여기서 같이.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남겼어요. 그럼 남길 정도로 얘기하면 우리 가만두지 않죠. 친구 절교죠. 예. 약간 인간관계 네. 있을 때 조금 그걸 못 받아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를 못하는. 친구랑 유럽 여행을 갔다 오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태국이나 라오스를 가자고 이렇게 말을 했죠. 왜냐하면 거의 비데가 다 있으니까. 유럽은 비데가 없으니까. 유럽에는 호텔 비싸니까 민박이나 이게 숙박을 구해야 되는데 거긴 비데가 없거든요, 알아보니. 그래서 라오스를 갔다 왔는데 그 친구가 SNS에 이제 걸러야 되는 친구 탑 뭐 3 이렇게 있는데 뭐 이사야 이런 애였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근데 저랑 이제 연락을 안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최근에. 여자친구분은 있으세요? 승희가 좀 친절하게 물어봐줘요. 그러니까. 표정을. 비데 쓰는 주제에 여자친구는 있어요. 아니. 혹시 여자친구분이랑 이런 문제 때문에 싸우거나 그렇지. 헤어지거나 그런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데이트 코스를 정할 때 호텔 근처나 그런 빗대가 있는 곳을 잡아서 그래야 제가 또 마음 편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질려서 헤어졌었나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고 그 여자분의 마음은 뭐 이것도 해보고 싶고 뭐 캠핑도 한번 가보고 싶고 이럴 수 있는데 민박도 못 가지 그렇죠. 오늘은 집에 들어가지만 막 속초 막 가가지고 바다 막 거기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고 그렇죠 난 뭐 이상한 생각 안 하지 아니 저는 이상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이렇게 달라. 본인은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니까 전문가분께 자문을 해봤어요. 직원분의 경우 일종의 강박증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오염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대변을 보지 않더라도 일반 변기에 한 번씩 앉아있는 습관을 좀 들여보는 거예요. 비데를 쓰든 안 쓰든 변기 엉덩이하고 변기 자체에 다른 균이 많기 때문에 볼일 본 후 손을 씻는 게 더 중요하다는 그게 더 훨씬 중요하다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이를 보지 않더라도 좀 친숙하게 일반 변기도 한번 앉아보시고 습관을 들여보시는 게 강박증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렇죠. 일단은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해요. 비데 같은 것도 그런 방식을 적용해가지고 맞아. 일반 변기는 비데 변기다. 이건 비데 변기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손해보는 게 많으니까 좀 고치려고 노력을 해봐요. 어떻게 좀 노력해볼 의지가 있으세요? 원래 여기 나오기 전에는 그냥 내가 비데 전도사가 돼서 모든 화장실에 이렇게 비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좀 나왔던 것도 지금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제가 또 고쳐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변기용 물티슈 있잖아요. 그 물티슈로 한 두 장, 세 장 정도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깔끔해져요. 한번 믿고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기서 보여주시면 안 돼요? 손으로 이렇게. 진짜 다른 건 다 좋대잖아요. 우리 사장님이 얘기하기에. 자, 우리 대표님 마지막으로 직원한테 한마디. 딱 하나 이제 형 동생으로 얘기를 하자면 건강도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 하니까 그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마인드 컨트롤 잘해서 뭐 이런 고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 고민이 없어짐과 동시에 일을 좀 나가서 돈을 좀 벌어왔으면 굉장히 장소에 제한받지 말고 아무데나 가서 필요 없거든요. 자, 그럼 우리 조한 씨부터. 네,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럼 안 누르면 됩니다. 안타까운 건요. 정말 인생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데 뭐 유럽도 한번 구경도 해보고 정말 네. 계산을 안 하고 그거는 좀 포기를 하시면 오히려 반대로 더 좋은 걸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극한 상황이 오니까 또 마음이 괜찮아지더라고요. 아, 또 그런 게 생각할 게 아니었구나. 그럼요. 그럼. 가볍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고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 같이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정도는 내가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말씀이네요. 레이커. 네.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좀 입장에서는 고민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사장님의 고민이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그만! 한마디 해주시죠. 걱정해서 나온 우리 사장님 겸 형님한테. 휴대용 비데도 있잖아요. 근데 양이 되게 적어서 바가지 뭐 같이 해서 들고 가든 좀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씩 해보면은 결과 떼지 않을까. 네. 차츰차츰 이렇게 단계를 밟으면서 그렇죠.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결과 보겠습니다. 더럽게 깨끗하네. 네, 결과 보여주세요. 대표 넘어갔나요, 대표? 대표 넘어서. 우와! 자, 조선의 거짓 남자 못 이기겠죠? 120점.